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접 만든 케이크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재능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파가 찾아온 이른 아침, 대학 캠퍼스 안쪽에서 케이크 굽는 냄새가 풍깁니다. 이들은 제과제빵을 전공하는 학생들. 방학을 맞았지만 이웃돕기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로 발걸음을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장애인 복지관에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맛있게 드셔주시고 이번 겨울도 화이팅하고 내년에는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바랄게요.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크림을 바르고 장식을 올리면 먹음직스러운 블루베리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이날 만든 케이크 150여 개는 사랑의 복지관을 통해 서초구 장애인과 불우이웃 가정에 보내집니다.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는 이달 초에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중식과 양식,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를 몸소 실천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재능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이게 우리 학교의 모태입니다.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어려운 곳에 우리가 외국 사람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손길을 통해 따뜻한 연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